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집에서 집 같은 곳에서 음식을 시키고 편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소름 돋는 거 알려줄까? 뭔데? 나 갈색 머리도 훅발. 진짜 몇 년 전 이렇게 봐도 진짜 똑같아. 메뉴 뭐 시켰어? 일단 제가 며칠 전부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사실 모모랑 저랑 둘 다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치? 그래서 왜 언니 피자지? 아 근데 뭐 시키면 시키는 거잖아. 아 진짜 피자를 둘이서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 몇 년 동안 살면서. 맞아 없어. 피자를 안 좋아하는데 그냥 몰라.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그냥 그럴 때 있어. 그치? 피자의 그 도우가 너무 먹고 싶었고. 감자랑 코치랑 그 녹수수면? 아 그리고 그 볶음밥. 볶음밥? 그 볶음밥 진짜 너무 먹고 싶었으니까. 그치? 여기밖에 못 먹잖아. 맞아. 저희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볶음밥이 있어요. 그걸 시켰어요. 모모가 100% 좋아할 것 같았기 때문에. 맞아. 그중 되게 배고파. 못했거든. 그럼 이제 배달 오면은 촬영을 진행해 볼게요. 내 손 손가락이 잘 나왔는데. 괜찮은데? 응. 좋다. 배달 왔어요. 아, 네네. 배달 왔네요. 일단.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배고팠어. 나 너무 배고파. 이렇게 김치 볶음밥에 양꼬치 꼬바로. 잘 먹겠습니다. 나 양꼬치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하여튼 나랑 한박을 했을 때 어땠어 너는? 근데 요즘 나 언니랑 나 브이앱도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맞아. 요즘 안 했었으니까 그 원수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최근에 팬들이 우리 브이앱 할 때 웃겼다고 하는 그런 글들을 봤었어. 웃기긴 했어. 난 그게 너무 웃겨. 그 뭐? 언니가 계속 스포 하는데 내가 점점 화나가지고. 나 근데 내가 스포를 진짜 했어? 응! 나 펜트하우스 봐야 될 것 같은데? 나 스포 이벤트 버렸어. 대박이다. 절대 덥네. 말하지 마. 베로나 죽었어. 거짓말. 진짜요? 아 거짓말. 아. 아니 어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 나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나 진짜 바쁘다. 응. 그래서 반응이 너무 재밌잖아.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달라서 막 잘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 뭐가 다른 것 같아? 다른가? 그리고 나도 그걸 보면서 모르겠어. 뭐가 다를까? 성격이 많이 다른가? 어떤가 우리? 나 뭔가 원래는 되게 달랐는데 나는 언니랑 살면서 좀 내화됐지? 응. 이게 언니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니까 근데 저는 별로 안 그랬거든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산다 너 요새 너 티 아니야? 이러는 거야. 다시 해보라고 계속. 근데 나는 너가 술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응. 피자가 왔습니다. 맛있겠지 않아? 뭐야? 매워 보이는데? 너무 매워 보이는데? 아니야, 진짜 하나 먹어. 이거 그리고 뒤가 진짜 맛있어. 너 이거 뒤에 좋아하지 않아? 성격 비슷한 건 이렇게 막 급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좀 그건 그래.
다 괜찮지 않아? 아 맞아. 뭔가 뭔 말하는지 알아? 마음이 넓어. 아 그래 그냥 맞아. 다 그래, 약간 그, 좋게 그,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어 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룸메랑 살게 되면은 어쨌든 나가 아닌 남이니까 뭐 같이 살면은 막 이런 거는 뭔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뭔가 아니면 이런 거는 뭔가 피해 뭐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룰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맞아. 자유로웠어. 우리 근데 생각해보면 하는 거 진짜 우리 골프도 했었지. 어, 그림도 맞아. 그렸었지. 둘 다 되게 할 거 없고 없는 사람이고 되게 심심해하는데 주변에서 불러주지 않는 알아?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알아. 그치? 그래서 뭔가 잘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 단체수 때는 진짜 그 약간 나는 룸메지? 어 그것도 있고 룸메랑 같이 사는 느낌이었고 어. 그리고 우리는 약간 진짜 그 하우스메이트고 같은 말 아니야. 룸메이트랑 하우스메이트는 다르잖아. 야, 룸메이트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저연이랑 같은 침대에서 같이 그러니까. 자고 진짜 같이 지냈어요. 근데 나연이랑 살 때는 각방 있고 하니까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 같이 살면서 코로나도 있었고 집에서 생활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자유시간도 많아서 같이 자전거 사가지고 그거 보여줘야겠다. 이제 나 수영장 우와 우리 잠실에 자전거 타고 가서 갑자기 술 파는 데 들어가서 술 먹고 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시도 먹고 싶었고 내 기억에 골프도 치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바로 스시를 먹고 골프를 가는 거였나? 맞아. 그런 스케줄로 우리가 짰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아픈 거지. 스시 오마카세인데 앞에서 저희 둘만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계속 가는 거야 화장실을. 그러니까 그 오마카세는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해주시잖아요. 근데 한 명이 화장실 가면은 들고 계시는 거야. 네.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그냥 혼자 먹고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같이 간 건데 그리고 언니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화장실 가고 혼밥을 하고 있고 혼밥 거기서 하고 있고. 아 나 그 영상이 진짜 웃긴데 우리 그 아 그거? 아까 언니가 말한 거? 너 있지 찾아볼까? 않아? 찾아봐. 나 있었어. 그거 언젠가 풀고 싶어서. 저희는 다 뭘 할 때 의상까지 갖춰 입어야 되거든요. 그 우리는 맨날 옷 정리를 그렇게 했어. 춤추면서 집에서 시간이 너무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옷이 진짜 많으니까 언니 친구들 보고 제 친구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 필요한 거 주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얼마 없는 제 친구들 다 모모랑 공유했어요. 그래서 항상 언니 친구 오면은 이제 같이 놀고 그럼 우리가 진짜 데뷔했을 때 저는 별로 그 이렇게까지 친하지 않았어. 언제부터지? 언니는 내가 뭔가 생각하는 학생의 이미지였어. 나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언니 항상 뭔가 백팩 메고 그 레깅스 딱 붙는 레깅스에 양말 여기까지 오는 거 신고 운동화 신고 약간 맨투맨 같은 거 있고. 맞아. 너는 그냥 한쪽 다리 걷고 약간 회색 트레이닝이었던 것 같아. 맞아. 진한 회색. 한쪽 다리 걷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월평 같은 거 같이 한쪽 한
꽤 있어. 있지 않아? 그때는 별로 안 친했는데 왜 어쩌다가 모르겠어. 그때는 진짜 얘기한 적 없나? 내가 그 연습생 때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나랑 그 언니랑 그 지효랑 거기는 팀이었잖아. 응. 한번 같이 그 월평 했잖아. 그치, 싱글 레이디. 어. 나 무서웠어, 뭔가 그 상황이. 어, 진짜? 어. 왜냐면 거기는 팀이 있고. 그래, 거의 리더였는데? 약간 내 기억으로? 아니야. 거의 리더.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 근데 언니가 되게 잘 해줬던 것 같아. 뭘?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편했는데 좀 뭔가 이렇게 뭐 하자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 나는 뭔가 왜냐면 나 한국어 못했어 그때 아무것도. 그래? 어! 아예 한국어 못했어. 와서 진짜 얼마 안 됐었어 가지고. 진짜? 응. 나는 언니랑 이렇게 맞아 친해질 생각도 맞아. 못했어. 뭔가 뭔가 모모는 그런 뭔가 아 몰라. 나 요즘 모모 예쁜 것 같아. 맨날 똑같긴 한데 맨날 예쁜 거네. 그치. 나는 언니 금발에도 좋았는데 팝 할 때 난 그것도 이뻤어. 언니 크라이폼이 자켓 찍었을 때 좀 세게 그 메이크업 한 거 또 예뻤고. 그럼 최악 골라볼까 우리 재밌게? 최악? 그냥 뭔가 약간 제일 예뻤던 거 제일 좋았던 거 너무 많이 항상 예쁘지. 아 이건 좀 아니었다. 아니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추리고 있어. 얼마나 많았길. 그럼 이런 스타일링 별로다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스타일링 별로다? 나는 모모가 살 빠지는 게 별로야. 난 항상 모모가 좀 예쁘다 생각이 들면 너가 살짝 뭔가 너는 스스로 살쪘다고 생각할 때였던 것 같아. 그건 근데 나도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래? 응. 언니가 많이 빠졌었을 때 약간 나 크라이폼이도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내 인생 최저 몸무게였는데 크라이폼 때? 응. 그때는 예뻤어. 그 뭔가 그 컨셉이 잘 뭔가 언니 뭔가 되게 그 무슨 컴정 그거 할 때 예뻐. 의상이 예뻤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맞아. 맞아. 맞아? 나 근데 언니 앞머리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너 그냥 앞머리를 좋아하잖아. 모든 사람이 앞머리 있을 때 제일 예쁘다고 하잖아. 맞아.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이거예요. 뭔가 되게 고마운 점 있어도 되게 거창하게 뭔가 잘 얘기를 못하겠어. 모모 성격이 먼저 항상 뭐 밥 먹자라던가 이거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 맞아. 전 그리고 밖에도 잘 안 나갔는데 이제 언니가 어디 가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밖에 나가게 되니까 그게 고마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했는데 다 너무 재밌게 해주니까 고마웠고. 쇼케이스 미상 쇼케이스 마지막 날이었나? 근데 언니 와가지고 근데 제가 아팠어요. 아 내가 진짜 아팠잖아 그날. 아팠어. 이게 너무 어색해요. 어 이미 알고 있어서 뭐라 했지. 어. 아 내가 맞아 아팠잖아. 나 걱정했어. 그래서 아침부터 리허설 전에 울고 막 맞아 들어줬어. 그랬었어. 근데 이제 그 멤버들이 그 편 그 연상 편지 그거 해준 거 보면서 제가 진짜 잘 안 울잖아요. 아 안 울잖아. 근데 예, 거기서 좀 울고 그랬는데 언니가 귀에 와 있다고 해가지고 언니 와 있다고 심지어 1번 예? 하면서 이제. 완전 감동하고 그때 아팠으니까 더 뭔가 되게 든든한 느낌. 근데 공연 한다고 했을 때부터 꼭 가고 싶긴 했었어.
설마 일본까지 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으니까. 맞아. 그거 있는 것 같아. 뭔가 나도 이게 뭐뭐 때문이라는 거를 인지를 잘 못해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뭔가 그 뭐뭐 좀 마음이 넓고, 아까 뭐뭐가 말했던 것도 좀 뭐뭐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좀 되게 인심도 많고 좀 되게 큰 일도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다고 뭔가 약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원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모모랑 지내면서 조금 더 커졌던 것 같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나도 조금 더 마음을 넓게 쓰게 된 것 같아. 아니 이런 말하면 너무 올가게 떠오르지 않나? 뭔가 이게 진짜 친한 사람이랑 뭔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래서 또 너 솔직히 지금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 항상 챙겨줘서 고맙고 이래서 어떻게 이런 말 해? 아 근데 나는 뭔가 다른 멤버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심으로. 뭔가 나한테 못해? 아니 할 수 있는데 뭔지 알지? 그냥 그치? 모모랑 그렇게 뭔가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긴 해. 뭐 진짜 옛날 생각났지. 이게 일상이었는데 같이 시켜 먹는 게. 맞아. 요즘 시켜서 같이 먹은 건 오랜만이니까. 최근 진짜 최근은 없는데. 그러게 뭐 하자. 그래 요즘 안 하긴 했어. 근데 나는 정말 최고의 그 최고였던 것 같아. 그게 뭔가 그 혼자 살 때. 장점과 단점을 다 채워주는 그런 하우스메이트였던 것 같아. 뭔가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땐 정말 1도 간섭도 안 하고 뭔가 각자의 사생활을 뭔가 지켜주면서 그냥 뭐 밥 같이 먹고 싶을 때 같이 먹자 약간 이러고 되게 뭔가 하루 종일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저 방에 뭔가 너가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뭔가 약간 맞아 안 무섭고 그럴 때가 있었어. 맞아. 그런 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거의 4년이잖아. 뭔가 붙어 그렇게 지낸 게. 맞아. 솔직히 서울 없었으면은 모르겠어. 나는 없었으면 되게 우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맞아. 그치? 혼자 그렇게 뭔가 지는 시간이 너무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지내면서. 그래서 너무 소중한 추억을 준 거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데이트 했습니다. 쌤마가 뭐 하세요, 문우씨? 모르겠어요. 오늘 뭐해? 뭐 없어. 뭐 할까? 뭐 하지? 나 진짜 밖에 안 나간 지 오래됐거든. 나 한국에서? 어. 그럴까, 오늘? 약간. 그래? 그래? 오늘 우리 데이트 했어요. 했어요. 이제 데이트 하러 갈게요. 안녕.